우리가 흔히 이제 모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포털 사이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광고창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광고창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과거에 검색했었던 것들 아니면 이런 관심 있게 넣었었던 것들이 자꾸 뜨더라는 거죠. 나의 성향과 관심 이런 모든 분야 등이 분석되어서 제공되어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 의 투자 환경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자꾸 기존에 우리가 학습해왔었던 이론과 어떤 지식을 기초해서 네네. 우리가 사고를 하고 전망을 하려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버블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투자는 책과 함께 주말에 특히 이제 시간이 좀 되실 때 예. 책 한 권씩 이렇게 읽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얻으시고 그리고 뇌를 약간 좀 쉬는 시간 그럼요.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을 예. 하는데 예. 아 오늘은 제가 특히 더 기대되는 게 뇌를 못 쉴 것 같은데 뇌를 쉬기 책 이름을 보니까 아 근데 네? 아 그러네요 이 책 이름이 생각의 조종자들인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좀 기대되는 게 사실 이제 이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출연자들 가운데 가장 네. 제 판단에는 네. 차분하시면서도 친절하세요. 뭐 보이스도 친절하시고 뭐 대도며 하여튼 모든 것들이 아주 친절한 분.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저는 친절한 분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땐 정프로가 비슷한 분들 좋아하더라. 비슷하다고 하면 하여튼 내가 뭐 특정하긴 좀 그런데 네. 하여튼 분위기 비슷하고 같이 이제 다녀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박석중, 이현도 그렇고 공은 네. 우리 네. 김영일 센터장님. 우리는 뭐 강방천 회장님 이런 분 좋아하잖아. 아 그렇습니까? 같이 다녀도 어색하지 않거든. 네. 집을 샀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강한 분들 좋아하시고 저는 아주 친절한 분. 옳고 그름과 친절함이 부딪힌다면 친절함이 우선한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 친절한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를 네. 할 텐데 생각 조정자들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생각 조정자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원제는 필터 버블이라는 책으로 원래 필터 버블이요? 네, 발간이 됐었던 책입니다. 네. 그 온라인 정치 시민단체 대표였던 엘리 플레이저라는 분이 네. 2011년도에 썼었던 책인데요. 예. 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한 10년 전에 써졌던 책이지만 요즘 이렇게 바뀐 인터넷 모바일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등이 네. 그대로 조금 투영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데 상당히 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어려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조금 바꿔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네. 그런 내용을 조금 갖게 재밌겠네.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2016년도에 이제 읽게 되었었는데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준비할 때 사실 당시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지수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박스피가 진행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를 새롭게 뽑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참 연간 전망이나 이런 장기 전망을 하는데 그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별로 바뀐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을 느껴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과연 나의 실력이 줄어선가 아니면 네. 공부를 안 해선가 이런 것들을 네. 조금 자학하던 상황에 네. 네. 이 책을 만나게 되었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프레임에 쌓여져 있었구나 내가 어떤 필터 버블에 갇혀 있었구나 네. 네. 라는 네. 것들을 조금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던 자료였었고요. 그 이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2017년도 전망을 하게 될 때는 제가 이제 버블의 시간, 주식은 순간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이제 시장을 공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금 이 전환의 계기를 가져다 주었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연간 전망 하실 때 네, 그렇죠. 아, 2017년도부터
올라가 버렸죠. 그랬었죠. 그래서 아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모바일이나 아 이런 그 현재 그 인터넷 환경 하에서 네. 우리가 약간 조금 세뇌당했었던 측면 등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네. 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예.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준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책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관념들을 꽤 많이 깨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그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포털 사이트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광고 창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광고 창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기존에는 제가 의식을 안 했었었는데 네. 내가 과거에 검색했었던 것들, 네. 뭐 내가 옷을 찾아봤다거나 뭐 골프화를 찾아봤다거나. 아니면 이런 관심 있게 넣었었던 것들이 자꾸 뜨더라는 거죠. 아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어쩔 때면 다 감시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 역시 하나 하나가 결국은 필터링 되어서 네. 나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접근이 네.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 상황 등을 최근의 상황 등에서도 살펴보면 뭐 SNS다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나의 성향과 관심 이런 모든 분야 등이 분석되어서 제공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의 성장 과정 모든 것들이 이제 데이터화 되어서 그 입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구글에 내가 어떤 대학을 가면 좋겠어?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하면 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모든 그 우리가 이제 좀 편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네. 나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모두 데이터되고 컨텐츠화되면서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규정화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현재 정해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네. 많이 시장에서는 지적, 이 책에 대한 내용에서는 네. 좀 지적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저자는 그걸 필터 버블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개념적인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필터 버블이 우리가 봤으면 정보의 다양성과 정보가 풍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필터링 되고 필터링 될수록 오히려 그 버블의 크기는 작아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유튜브나 여러 채널 등을 보게 되면 나의 관심사항이 많은 것들만 맞아요. 접하게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쭉쭉 올라오는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만 올라와. 그렇죠. 예.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양성을 해치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과 네. 안 해봤던 것들을 하게 되는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아까 16년도쯤 읽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안 해봤던 무언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던 차에 네. 제가 하나 선택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선택을 하게 됐던 게 한번 요가를 배워볼까? 요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으셨고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아. 상당히 그 어떤 마초성이 강한 그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었는데 네네. 뭐 유연성도 없고 네. 뭐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 여의도 근처에 있는 한요가를 한번 제가 찾아가서 경험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거기에 그 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한요가가 좀 뜨겁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바닥도 뜨겁고 네. 쩔바지 뭐 한때 요가, 그거 되게 유행이었는데 뭐 요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유연성만 기르는 거가 아니라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남성이 할 수 없는 뭐 이게 그 재미없는 거가 아니라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은 남자가 이제 저 혼자 있었었어요. 다 이제 자세가 좀 어색했겠다. 자세가 좀 민망한 자세니까 많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을 했었었는데 네. 막상 시작하면은 주변에 여성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신경 쓸 겨를도 아, 그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사고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게 되었던 부분이 아 이런 그 여성 관련된 이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또 변화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 뭐였었냐면은 이 여의도 주변 여의도역 주변의 상가에서 네. 1층에 수많은 호프집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피숍
여성 매장, 그 의류 매장 등이 많이 입점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희한하더라고. 여기 저 여의도 종합상가도 가보면 그렇죠. 여기서 여성분들이 저 증권에서도 한 여자분들이 옷을 살까?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생기더라고. 의아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아, 그래요? 왜 그러죠? 그만큼 이제 이 여의도 안에 이 금융기관들 사이에 여성 인력 등에 대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던 때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많이 인지를 하게 되었었던 부분이 중국 화장품이나 뭐 그 팩 관련된 부분 이런 산업 부분 등에 대한 잠재력 부분 등을 다시 한번 또 깨우치게 되었었던 사실 그런 계기가 그 요가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한 요가를 다니면서 그렇죠. 여성을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든 건 아니시죠?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네. 안 해봤었던 것들을 내가 그렇게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지. 내가 익숙해졌던 것들에 좀 더 그 머무르려 하고 네네. 사고에 대한 전환을 갖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금융시장의 투자 환경도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이슈도 물론 있어 왔지만 네. 이를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런 환경 하에서 자꾸 기존에 우리가 학습해왔었던 이론과 어떤 지식을 기초해서 네네. 우리가 사고를 하고 전망을 하려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 버블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필터 버블이라는 부분에서 필터라는 부분이 결국은 분류를 해낸다라는 거거든요. 걸러내고 네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소셜 미디어나 지금 우리 모바일 환경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극단화된다라는 거죠. 적당한 중도는 있지가 않고 뭐 아니면 도식에 대한 어떤 분류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성향마저도 이것이 어떤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성향마저도 이것을 내가 꼭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맞아요. 것들로 이제 좀 몰고 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책 내용에서 하나 인상 깊었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필터 버블에 갇혀 살다 보면 모른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문구가 한 있어요. 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른다. 누구나 내가 알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게 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네. 최근에 리서치 쪽 증권사 리서치 쪽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많아 변화 중에 하나 있었었던 부분 등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로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예. 인문서적을 접한다라든지 역사서적을 접한다라든지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다른 경험을 좀 시장에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노력들을 뭐 저야 지리에 분석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현재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사시는 모든 분들이라면은 네. 자꾸 그 틀을 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또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흥미가 있겠어라는 개념보다는 우선 한번 해보는 거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것이 뭐가 됐든 네. 근데 이 생각 조정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주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저 이른바 조작 혹은 뭐 이렇게 조정을 그렇죠. 누가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을 네. 정확히 이제 제대로 그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네. 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가 결국 이 모든 사회와 집단 자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아, 그런 그래서 의미인 거예요? 이 책 말미에 가게 되면 이런 환경하에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네. 네. 결국 정부 부분이나 이런 감독당국 등은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만에 하나 이런 조작에 네. 대한 행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도 이미 과거 미국 대선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유사 사례 내지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내용에서도 네, 보게 되면 네, 네. 이런 필터 버블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한 여론 조작과 기사 조작 등으로 인해서 네. 이 지지율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사례 등을 우리가 확인한 맞아요. 바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이 결국은 미디어가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독 당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필터링된 환경 하에서 또 기업은
새로운 성장 모형과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어떤 유튜브 분과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뭐 여러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자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도 번역된 자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번역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 그 내용이 내가 주장했었던 것과 맞지가 않아서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유튜브 측에 요청을 하니까 수정을 해줬대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 지금 이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뭔가 이 해당되는 산업을 지금 키워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네. 먼 미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섰을 때 이분들이 지금 하는 왕성한 활동 등이 네. 하나의 데이터에 불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그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번역 기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번역 기능 보면은 사실 잘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인식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조금 매끄럽게 번역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언어 온도가 좀 다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근데 네. 지금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여러 콘텐츠 등은 엄청난 데이터 소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서 계속 번역 기능과 이런 부분 등을 계속적으로 네. 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 내에서는 결국 구글이나 유튜브가 지향하는 것은 번역 업무나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매끄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기능의 어떤 상품을 꺼내들 수가 있게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성장이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신선함에 대한 코드 등이 네. 더 많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몰아가게 만드는 거는 그 뭐 누가 특별히 의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타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전혀 관심 없던 부분을 자꾸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 왜냐하면 이제 뻔히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좋은 일로 가는 게 내 뇌의 기본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깨나간다는 게 계속해서 내가 하여튼 의지를 갖고 이걸 저 내 뇌를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내 뇌를 배신하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제 투자도 오래 하고 뭐 또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네. 정보를 내가 전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 센터장님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에서부터 봤지만은 자료도 보고 근데 어디서 과연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는가 이렇게 보면은 네. 그래도 신문 방송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이 전문가분들이 살아있는 정보들을 아니, 주시는데 아니 근데 이제 특정한 거를 주시는 거지 네. 한꺼번에 쫙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건 아니니까 김 센터장님이나 뭐 김한진 박사님이나 김인구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그 화제에 대한 정보는 내가 깊이 있게 봤지만은 제네랄한 거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거는 보면 인터넷이든 종이신문이든 아니면 TV방송이든 아니면 그 TV방송의 유튜브 분이든 간에 신문방송 이른바 레가시 미디어 많거든. 근데 보면은 정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선호하는 그 매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선호하는 매체도 있고 반대로 저걸 왜 보냐 되는 이런 데도 있죠. 네네네. 그 어느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호하는 걸 봐요. 예. 네. 방송이 됐던 신문이 됐던 그런 다음에 내가 혐오하는 혐오까지는 아니면 내가 좀 꺼려하는 데를 신뢰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고 저걸 왜 보지 하는데도 일부러? 의식적으로 2분의 1 정도는 봐요. 밸런스를 위해서. 네네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이것만 보면은 이거에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잖아. 이게 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이거 한 두 번 봤어. 네. 그러면 아 손은 안 가지만 그래 갖고 와봐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해준다 이게.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소모적인 것 같지만 그렇죠. 치명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배님 같은 치명적인 실수에서 벗어나기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그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사실 다이어트도 힘든데 그런 새로운 경험을 누군가 지시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된다는 어렵지. 것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어렵지. 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이의 이제 시간표 같은 거를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 분명히 좋아했었던 과목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고 싫어했었던 과목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거를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막 저게 되었었던 분위기일 때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DIY 무슨 그림 그리는 무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개인적으로 정말 못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판넬에 아주 멋진 명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번서부터 30번까지 이게 색깔 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번호를 하나 둘 찍다 보면은 명화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네. 그림 그려 뭐 그림에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그림을 그려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부분 등에 대한 방식을 스스로 습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네. 최근에도 저도 하나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접근을 해봤던 부분이 요즘 이제 아직 이 그 감염 확산 문제가 진정이 안 됐으니까 네. 아직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꿈을 못 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과연 항공주를 언제 살 것이냐 관광산업을 언제 살 것이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벤트 드리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자꾸 찾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득 제가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 아 그래 여행을 못 나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1년 동안에 여행으로 돈을 얼마나 써왔지? 라는 것들을 한번 그렇죠. 찾아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 지출 금액을 한번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그게 무려 한 지난 4년 기준으로 연평균 36조 정도 되더라고요. 36조요? 네네. 그러면 5천만 명 치면 얼마예요, 그게? 뭐 개인 따지는 70만 것도 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재정 뭐 기본 소득이다 지금 집행된 돈들이 네. 있잖아요. 네네. 이 돈 말고도 1년에 아무 일 없었을 때 소비되었던 돈들이 지금 안 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거는 엄청난 포텐셜이 될 수가 있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찾아보니까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300조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중국 소비에 대한 잠재력이 지금 잠을 그러네. 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거가 투자가 될지 네. 아니면 기다렸다가 아유 여행 못 가니까 이참에 쇼파라도 바꿔볼까? 맞아요. 뭐 차라도 바꿔볼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래요. 올해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어떤 아이디어를 색출하는 방법 등은 네. 이렇게 뭔가를 변화를 주고 그 팀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내가 과연 흥미가 조금 적었었던 분야를 조금씩 보시다 보면 이 과정에서 내가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매치가 되는 부분 등이 발견되실 네. 수가 있어요. 나랑 전혀 다른 분야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줌이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줌이라는 어플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었고 줌 비디오 예, 온라인 화상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화상 수업을 받게 되면서 그렇지. 이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를 보게 되니까 예. 아 이것에 대한 잠재력이 어느 정도겠다 나중에 이것이 정말 정착이 된다라면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의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갈 필요가 있을까? 맞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 수업 받으면 안 돼? 학교만 인정해 준다라는 엄청난 세이브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그 틀을 깨게 되는 방식에 대한 부분 등은 그 전문성과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야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버블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안에 채워놔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등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네. 가상세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대체로 좀 내리고 있습니까? 뭐 결국에는 다 통합된다라는 의견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 통합이 기존에 된다. 기존에 이 책이 쓰여졌었던 시기만 하더라도 네. 사실 중국이나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의
어떤 데이터 공급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네. 등과 같은 이제 신흥국 이하의 어떤 막대한 자원과 인구의 그 성향 등이 네네. 현재 하나의 매뉴얼 되어서 지금 다 그 빅데이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면은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 어마어마한 어떤 성향적인 어떤 변화와 그 네. 흐름 등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중국이나 뭐 이런데도 이게 보니까 생각 조종자들이군요. 이게 정확한 제목이 전 조정장가 했었는데 생각 조종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생각을 더 조종하기에 편한 세상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뭐 탱크와 총으로 생각들을 조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한 시대가 더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왔지. 이미. 그렇죠. 이미.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제가 그 최근에 세컨 웨이브와 서드 웨이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자료로 쓰면서 세컨 웨이브와 서드 웨이브.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잠깐 소개를 드렸었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바뀔 환경에 대한 문제들 네.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서드 웨이브 부분에서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바뀌는 세상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이제 불평등이 상당히 빠르게 해소될 거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불평등이라는 부분이 네. 어떤 부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네. 어떤 그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이 시간이 불균형이 빨리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경우에는 뭐 어떤 의료나 그 각종 문화 서비스 네. 이런 부분 등의 불균형이 알게 모르게 있어 왔었었던 부분인데 네. 이 언택 문화가 자리를 잡고 다소 좀 우리의 기존의 정상적 경제 활동이 통제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다른 경제 활동을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뭔가 나는 양질의 영화를 보고 싶어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접하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프로야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까 KBO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등은 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었던 분야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제는 그 다양성에 대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또 새로운 부가가치 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상당히 조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한화가 미국 야구팬들의 전 야구팬들의 보살화를 지금 이루고 있죠. 16연패. 아, 그러지 마세요. 요 방송에 나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럼 개인으로는 개인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선택들을 하고 내 익숙지 않은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일 거고 이제 어떤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회사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 조종을 잘 하는 회사들을 사실은 만나는 게 네네네. 투자에는 훨씬 더 도움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 저도 우리 국내 증시가 빨리 회복을 했고 네. 여기에서 무슨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면 사실 네네네. 저는 답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답을 드리는 것조차도 머쓱할 정도로 지금은 어떤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나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조차 아까 제가 필터 버블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미.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감각적인 부분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순응이라는 뭐 순응을 조금 너무 피동적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적응하고 경험을 해보는 그런 그 의지 등이 네. 오히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그러네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커지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겁내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에 적응하고 못하지는 않았나? 라는 것들을 자문하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어떤 전략 세미나를 가서 가장 말미에 좀 시장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측면보다는 네. 이제 제로금리가 시작됐는데 제로금리가 이제 두 달 반 됐다. 이 점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금리가 이제 두 달 반 됐다. 그렇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제로금리 환경이. 그러면 10년 전에 제로금리가 6년 반이 지속됐는데 네.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지속될까?
그러니까 10년 전이라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로 그렇죠, 인한 제로금리가 6년 이상 지속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에게 지금 몇 년의 시간이 주어졌느냐.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 투자의 그 규모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투자의 선택지 모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듬감.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장이나 관심 있는 투자 대상에 나와의 성향이 잘 맞느냐. 네? 그것들을 익혀가는 과정 등이 조금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조금 감이 잘 맞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라면 네? 이제 그때서부터 파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선택 등이 지금은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회사를 한번 테스트 삼아 사보고 이런 거는 좋은 행동은 아니겠죠. 뭐 저는 이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굳이 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네. 뭐 그것을 뭐 사실 가치 투자자들은 전혀 이름만한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향후 1, 2년 안에 정말 다시 또 벤처 붐이 불지 아니면 뭐 스타트업들의 엄청난 고도 성장을 경험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좀 뭐 그 전혀 내가 평소에 만나지 않았었던 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만나면서 네. 그런 자리 등을 통해서 아 이런 세계가 있네라는 것들을 느껴보시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투자 정보가 이런 투자 전략가나 증권사 이런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니면 지금 어떤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아이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VC나 변호사분들 뭐 아니면 뭐 간평사들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어디서 그렇죠. 갑자기 등장할 수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런 만남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이 분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왕성한 그런 미팅의 자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해요. 지금 우리도 문제가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지역들 역시 활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금융시장이 이런 활동성을 보여준다? 이거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전 세계 각지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투자처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돈의 이동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그 어떤 잦은 그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는 부분들이 네네네. 상당히 필요한 때가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진짜 그러네. 생각 조정자가 아니라 조종, 그죠? 네. 조종자들인데 컨트롤하는 컨트롤. 근데 여기가 이제 생각 조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얻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그 생각 조정의 혜택을 보는 여러 생태계들을 자기가 그 윗단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게 글로벌이 뭐지? 그러니까 그게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애플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거고 로컬에는 뭐야? 아, 그게 네이버고 카카오였네. 그렇죠. 쑥쑥 올라오고 뭐 그렇죠. 뭘 하려면 내가 검색했을 때 보면 뭐 내가 어디 머리가 아파도 두통 증상 그러면 쫙 나와버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을 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이런 데서 조정하고 있네. 근데 그 가치를 장부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가치, 그 밸류는. 뭐 그렇게까지 뭐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출연을 하자면 네. 미래에 돈 되는 사업은 그쪽에서 먼저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뭐 아마존이 됐던 구글이 네네. 됐던 네이버가 됐던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상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알 수 없는 그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이런 그 포털이나 그 기존의 그 기업들에게 기업을 그 같이 그 기업을 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기업들이 수천억 조 단위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나려 하는 자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석 원료나 아니면 희귀 금속 이런 것들만이 자원이 아니라 미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 등이 앞으로의 세계에서 더 희소성이 강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보면 이 잘 들어보니까 이 생각을 파악하는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회사고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회사는 그리고 그 생각을
조종하는 틀은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공격 무기는 아마 컨텐츠 회사들 정도가 그렇죠. 아닐까 싶으면 우리도 아 그래서 내가 저 벤처한 후배들이 많잖아. 네. 또 어느 모임에 갔더니 나 뭐 그 같은 테이블에 앉혀도 형님은 지금 뭐 컨텐츠 만들고 사회 보는데 정신이 다 감각이 없어요. 왜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데이터 사이언스를 거기다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주제가 광범위 이런 걸 해야지 그 신과함께가 나중에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아. 맨날 그거 해가지고 뭐 야 댓글이 이런 게 달렸고 뭐 독자가 없는 이렇고 뭐 댓글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데이터죠. 아, 데이터지. 우리가 잘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러고 보니까 일맥상통한데. 네네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생각 아니 필터 버블 시대는 아마 뭐 막기는 어려운 트렌드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이 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뭐 부가치를 창출할 건가 아니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 더 오래 잘 살아남을 건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끊임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고 혹시 또 있습니까? 사실 뭐 가장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였다라고 이제 이 책의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좀 여기 내용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환경 자체를 또 부정하는 주류도 일부 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일부 이제 뭐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게 되면 일부러 스마트폰을 안 쓰신다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도청당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들도 가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지만 그렇죠. 네. 극소수이지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극단화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쌓았던 지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것들을 자꾸 고민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부분 등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 최근에 썼던 보고서에서 아까 제가 불평등 해소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다음으로 강조한 부분이 게으름 경제로에 대한 전환이거든요. 게으름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거는 부지런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거의 가치 판단하면 악이죠. 악. 그렇죠. 네. 그런데 꼭 부지런한 것이 옳았을까라는 것들도 이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쉬어가게 되면서 내가 뭔가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많이 중요한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여러 사회적인 변화, 경제 환경의 경제 및 투자 환경에 대한 변화 등은 뭔가 몰랐었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개념보다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배열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어떤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성장과 앞으로 모토를 삼아야 된 지향점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네. 고민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라고 항상 봅니다. 의심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게 이게 진짜 옳은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부가 창출되는 건가에 대한 항상 의심을 좀 하면서 기업인들도 좀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회사가 지금 막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길인지 그렇죠. 늘 체크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이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엘리 프레이저의 책이고요. 뭐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꼭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앞으로 지금 세상이 정말 그냥 내가 자꾸 편한 대로만 나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닌가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좀 그 우리 센터장님 뭐 다른 시간에도 모시겠습니다만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네네. 그 하반기 쓰셨죠? 네, 네, 썼습니다. 네, 그 얘기 잠깐 좀 보신 김에. 예. 우선 그 아까 그 시장 상황 내용들은 대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네. 지금은 전형적인 강세장입니다. 뭐 지수가 뭐 두 달, 3개월도 안 돼서 700포인트가 올랐는데 당연히 강세장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대신 문제는 이 추세적인 상승장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형적인 강세장인데 추세적인 상승장은 아니다. 네, 그렇죠. 순환적으로 언제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강세장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도 안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뻗어나가는 상승장의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또 진입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현재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한번 버블의 끝을 한번 봐보는 그런 어떤 생각, 이것을 가져두시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지수를 뭐 2,500을 얘기하시고 3,000을 얘기하는 이런 목적적인 지수의 목표를 가지고 나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이 시장에 공급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경제에 녹아들어갈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네. 그게 과연 주식의 변화를 줄 것인가, 기업의 실질 가치의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검증하는 게 올해 하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뜻 뭐 중국의 관광지철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지금 겉돌고 있는 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올 하반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흐름이 발견된다라면 네. 그 움직임이 한 2, 3년은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혹시 뭔지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감을 좀 혹시 잡으셨는지. 우선은 제가 그 자료 내용에서 강조한 부분이 지금은 절대 밸류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산업 간 장벽이라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면 그 바닥이라는 것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언제든 사두면 시간이 지나서 경제가 좋아지면 수익이 높아지는 그렇지. 선택을 해왔었는데 패턴 피싱 가능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밸류를 뺏고 빼앗는 난타전 상황입니다. 아, 밸류를 뺏고 네. 빼앗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산업 등은 밸류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아, 기업이 주도주라는 거죠. 아, 나 진짜 오늘 감탄입니까? 아, 그러네. 밸류를 뺏고 빼앗는 아니 이런 거잖아. 네. A라는 기업이 얘기해서 구경제의 사양산업이야. 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주식할 때 야, 이 본질 가치가 있다니까 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이 밑으로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시장 충격 때문에 요 밑으로 갔을 땐 무조건 사야 돼. 그럼 이제 시간 지나가면 올라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저 김센터님 말씀은 야,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을 매개로 한 밸류를 서로 쟁취해가는 승자들의 투자가 몰리고 그렇죠. 투자가 몰리니까 또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면 이거의 본질적인 가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틀과는 전혀 다르게 더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고 그 밸류에이션을 가져간 놈은 우리의 사고체계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다르게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네이버와 그 카카오가 아.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 뭐 과연 이들을 밸류로 어떻게 볼 건가, 너무 네.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네. 이들이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기존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를 갖고 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 금융의 밸류 가져오고 있고요. 유통의 밸류 가져오고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뺏기는 산업 등은 아무리 주가가 싸 보여도 그렇지, 더 이상 그렇지. 못 오르고 있는데 네. 이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세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은 미국 지수하고 이제 많이 비슷해졌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돈 잘 버는 반도체 그리고 그로스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바이오 말고는 나머지 산업 등이 밸류를 뺏기고만 있었던 산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시총상위.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시총상위에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갖다 놓고 나니까 손발이 맞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IT를 삼성전자를 반도체 주기나 반도체 가격 소비 이거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러면 반도체의 역할은 뭔가 우리가 갈수록 일자리가 사라져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도체의 역할은 전 세계의 노동의 가치를 전부 다 자동화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밸류를 지금 반도체가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자동화가 필요하다, 스마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리시게 된다는 거는 그 프리미엄을 반도체가 전부 다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남의 것을 뺏어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탈자들을 관심 있게 가져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뺏길 위험이 있는 산업 등의 경우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지금은 뺏기고만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회사를 변화를 주려는 이런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변화가 감지된다면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변화 등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뭐 제가 세미나를 가서 맨 결론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의 20년, 30년 후에 바뀔 기업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1년 후에도 차가 붙어있고 화학이 붙어있을 수 있는 기업을 할 것이냐. 근데 이름만으로 봤을 때 지금 모호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 기업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를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배터리로? 뭐 그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의 재발 업종이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화학이 들어가 있으면 이 기업은 화학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이름의 거예요. 규정이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최근에도 신과 함께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책과 함께도 되고 이런 융합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기업일지를 상상할 미리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구글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예를 들면 LG 모빌리티. 아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뭐 전기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택시. 지금 최근에 벌써 한화에서 그런 조짐 등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한화에서도 보면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 솔루션 이름만 들어보면 뭐 뻔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는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변화 등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변화의 노력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에너지였잖아 원래. 그렇죠. S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죠. 네네. 예를 들면 무슨 회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옛날에 현대전공이었거든. 네. 현대전공. 네. 현대모비스로 바뀌어 버리지. 그렇죠. 예를 들면 테슬라도 뭐 지금은 차라고 했지만 이제는 막 우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테슬라? 테슬라가 나오니까 니콜라가 나와버리잖아. 그렇죠. 너만 그 아저씨 이름 쓰냐? 그러면 방산업체도 이제는 이순신, 율지문덕 이렇게 가야 되겠네. 우주라고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테크윙. 아, 안 돼. 이순신으로 가야 돼. 네. 아, 이런 생각이 전화, 투자의 전화, 그 발상의 전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보고서 제목이 뭐였죠? 서드 웨이브라고요. 서드 웨이브 언제 나온 거죠? 제가 못 읽어봤어요. 죄송합니다. 4월 말쯤 나왔었는데 세컨 웨이브하고 서드 웨이브를 한 번에 그때 자료를 썼어요. 네. 그래서 세컨 웨이브에서는 이제 경기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뭐 2차 충격에 대한 걱정.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은 어차피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네. 회복 에 대한 조건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서드 웨이브는 3차 충격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하는 네. 내용입니다. 하반기 네. 전망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 같이 이제 묶어서 그러시죠. 설명을 그럼 그걸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저 공유를 좀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이 그 인사이트를 좀 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아우 진짜 오늘 그 책 좀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머리로 이럴 때가 있잖아. 이거는 내가 올해 야마로 이 테마로 좀 삼으면 되겠다. 생각 조종자 ETF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네. 실제로 네. 딱 좋잖아요. 생각 조종자 ETF 잘 팔릴 것 같잖아요. 필터 버블 ETF, PB ETF. 자 FF. 오늘 생각 FF입니까? 필터가 F 아닙니까? 아 그러네. 근데 PB라고 했지 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근데 필터가 꼭 F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뭐. 네, 생각 조정이 돼야 돼요. 저도 예전에 다양한 그런 부분도 썼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F만 갈 겁니까? 네. 필터 P입니다 이제는. 저도 예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썼던 자료였었는데 잊었었던 자료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대 애널리스트라는 자료를 제가 한번 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널리스트요? 네, 그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not rated, NR로 표시된 보고서. NR. 네. 아, NR. Not rated. 그때 당시에도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그 NR로 표시된 자료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언어 유닛은 네. 뭐 언제든지 환영. 모 방송국 라디오 파업하는데 노래만 틀었더니 청취율이 더 올라가더라. 예, 생각 우리가 자꾸 갖고 봐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와 함께 우리 기프루님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가치를 뺏어오는 기업을 잘 한번 찾아보는 얘기까지. 생각을 조종하는 기업들. 네, 한번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생각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참 친절한 김형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